안녕하세요. 투르팡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마이크 하나를 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런 마이크를 꿈에 그리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기획하게 됐는데 요 마이크입니다. 예, 보시면은 4채널이에요. 4채널. 예, 마이크가 4개짜리 무선 마이크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가 요 소리예요. 그래서 보야 BYW4 모델. 그게 이제 4채널이니까 4명의 토크쇼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4명이 이 마이크를 각각을 꽂아도 소리가 하나로 잘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형태죠.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제가 여기 하나 차고 있고, 여기 보시면 하나 있고, 여기 하나 있고, 여기 하나 있습니다. 아직 이 마이크들은 지금 안 켰어요, 전원을. 그래서 지금 켜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히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. 소리가 각각 잘 들어가는지. 네 개의 마이크가 지금 다 켜져 있는 거고요. 이 마이크의 지금 소리고요. 자, 여기로 들어가는 소리고요. 여기로 들어가는 소리입니다. 여기로 들어가는 소리예요. 이네 개의 마이크를 제가 각각 소리를 집어넣어 봤는데 어떻게 들리세요? 잘 들리세요? 음악을 제가 한번 살짝 틀어볼게요. 소리가 음악이 좀 있어도 배제가 좀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음악을 제가 좀 켰고요. 이 정도 소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 소리가 또잘 들리시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어때요? 소리 잘 들리세요? 이 정도 소리. 자, 이 정도 소리.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? 음악 소리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가 지금 잘 뚫고 나오는지 음악 일단 꺼볼게요. 구성품은 어떤 게 있냐면 마이크가 4개이기 때문에 각각을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또 들어있고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씌울 수 있는 커버가 있습니다. 실내에서는 안 껴도 되지만 파열음 같은 거를 좀 완화시켜 주니까 이것도 4개가 들어있고요. 네,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 4채널 이런 거를 쉽게는 못 찾습니다. 또 이제 스마트폰에 끼울 수 있다는 게또 장점입니다. 그러니까 성능이 조금 뭐 다른 마이크보다는 떨어져도 나는 지금 뭐 여러 명의 토크쇼를 해야 돼서 어쨌든 소리가 지금 잘 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대안이 없는 거죠. 잘 개발이 된 모델이니까 혹시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좀 기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정도로 뭐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. 또 앞으로 또 다양한 촬영 보조 장비들 소개도 좀 계속 드릴 테니까 우리 제조사분들 저한테 또 연락 주십시오. 제가 열심히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트루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